안녕하세요. 곡물한끼입니다. 검은콩의 한 종류인 서리태는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한다고 하여 서리태라고 불립니다. 서리태는 한식에 많이 이용되는 식재료이지만 고소한 마스카포네 치즈에 넣어주면 씹히는 식감과 영양을 더한 건강한 간식과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서리태 스프레드 소개합니다. 깨끗하게 씻은 서리태에 찬물을 넉넉하게 부어 냉장실에 한나절 동안 불려주세요. 냄비에 불린 서리태가 잠기게 물을 붓고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줍니다. 강불에서 끓으면 중불로 1시간 정도 저어가며 말랑하게 서리태를 익혀줍니다. 서리태가 다 익었으면 알룰로스 2큰술, 스테비아 3분의 1 스푼을 넣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약불에서 서리태가 타지 않게 저어가며 졸여주세요. 잘 졸여진 서리태는 한김시켜 냉장고에 넣어 완전히 차게 식혀주세요. 볼에 마스카포네 치즈와 서리태 조림을 넣어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서리태로 만든 스프레드. 잘 구워진 빵이나 크래커에 올려 서리태를 맛있게 즐겨보세요.